1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국회의장 무산 후폭풍은 여전합니다. 강성 당원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 당선인은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 불참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의장 선출, 후보 선출 과정 중에서 다시 또 실망감들이 생겨나서 지금 현재 2만 명이 넘게 탈당됐습니다. 항의도 여전하고 그 이유를 짐작한데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이 컸던 거 아닌가. 사실은 우리 탈당한 당원들한테 편지 쓰는 문안 작성하느라 늦었습니다. 자꾸 쌌다고 치고 쌌다고 치고 그대로 포기하지 말고 대신 혼을 내십시오. 민주당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당선인 워크숍이 원래 전원 참석이 원칙이었는데요. 추미애 당선인은 빠졌습니다. 빠질 수 있는 건가요? 예전에 하셨죠? 아니 뭐 아니, 아프면 빠지는 거죠. 아니 아프면 빠지는 거죠. 마음이 아프신 거죠? 그래서 어디가 아픈지 잘 모르겠는데. 네. 이 당선인 워크숍은 1박 2일로 이제 처음으로 같이 만나는 자리고 이러기 때문에 거의 풀로 참석을 하고요. 그리고 일정도 다 풀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이거 출석 부릅니다. 국회의원들은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 출석 불러요. 아, 그래요? 의총할 때도 출석 불러서 의총 몇 번 결석하면은 경고하고 본회의는 물론이고요. 국회의원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많은 평가를 받는 거고요. 글쎄 이건 굉장한 불만의 표시 같네요. 왜 그 추미애 국회의장 설이 돌 때 당대표 때 국회 상임위 출석률이 0%였다는 보도가 있기도 했었는데 어떤 심리일까요? 추미애 그 당선인이 국회의장 경선 결과 보고 욱하는 마음이 자기도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세상 살아보니까 성질대로 다 안 되더라고요. 아, 욱하는 마음도 있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되기도 하고요. 내가 한 번은 응징을 해줘야지 나 없이 한번 잘 살아봐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나죠. 그런데 저도 이렇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 그러니까 떠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근데 아마 이런 생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재명 대표가 추미애 당선인한테 경선 전에 열심히 해보라고 했다는데 우원식 후보한테도 한 말 있잖아요. 형님이 딱이야. 그러니까 아마 이제 결과가 딱 나오고 보니까 아 이거 이중 플레이 아니야 이런 해석들이 나왔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김성환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 중에 측근인데 뭐라 그러냐면 나는 우원식한테 투표했다라고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고 나서 아니 이재명 대표에 가까운 분들마저 나를 안 찍었어? 그거 굉장히 약간 좀 이렇게 충격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박지원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혼자 스스로 물러났으니까 사실 세 명이 물러난 거 아니에요? 둘밖에 안 남았으면 이건 그냥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가 간 거예요. 이건 무조건 추다. 따놓은 당상이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인터뷰도 아, 추미애 당선인이 의장 후보 자격이 아니고 의장 당선인 자격으로 얘기한 대목이 여러 개까지 나올 정도로 했는데요. 그런데 이 인물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불신이 있는 추윤 갈등 때 그때도 친문들이 굉장히 속을 좀 끓였고요. 이제 법무장관을 그만두는 과정에서 추미애 당선인이 그때 굉장히 하여튼 소란하고 요란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문제 노동법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아마 박찬대 원내대표가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를 의원들한테 170명 정도 되니까요 다 주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뭐 표정검을 할 필요도 없는 선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역전이 되는 상황이 됐는데 아마 우원식 후보가 그래봐야 30, 40표 정도 얻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결과는
이렇게 안 된 거예요. 89대 80이면 깜짝 놀랄 표가 나온 거고요. 그중에는 정말 우원식 후보와 뜻을 같이 해서 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추미애 후보에 대한 어떤 불신. 아마 친명 쪽의 분들이 찍었다면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추미애 후보가 만약에 의장이 돼가지고 정말로 추미애다운 광폭 행보를 했을 때 이게 우리 명한테 좋은 걸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이 혹시 있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따지면 반란표가 굉장히 많은 거죠. 이걸 이제 뭐 지금 해석은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란이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단순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장동현 의원님은 관전하는 입장에서 누가 되기를 응원했어요, 내심? 추미애 의원님. 여러 상황으로 보면 우리가 국회의장은 사실 여야 중재도 해야 되고 뭐 직권상정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생각보다 우원식 의원님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그런 측면도 있고 민주당이 뭐 원내대표 그다음에 국회의장까지 그냥 다 정리해가지고 가지치기하고 정리해서 가고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그냥 연임 수순으로 간다면 민주당이 불리하고 뭐 우리 당이 유리하지 반사적으로 뭐 우리 당한테 불리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우원식 의원이 된 게 우리 당에게 굳이 유리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보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하는 것은 뭐 민주당 전체적으로 뭐 지지율이든 국민들이 바라보는 측면에서 근데 그게 내부적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신 의원님이 결국에는 추미애 당선인이 동료들의 마음을 못 얻은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당대표 하실 때도 같이 생활을 하셨죠? 당선을 네, 당대표, 하셨죠? 당대표 할 때는 제가 의원이었죠. 어땠습니까? 접촉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서울 시내 지역구니까 서울 시내 의원들을 같이 모이자고 뭐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왜 안 됐느냐 그랬더니 성원이 잘 안 돼가지고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고요? 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당대표 대 소속 의원으로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아니 그러면은 문재인 대선 후보 당시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법무부 장관에는 왜 그러면은 임명을 시킨 걸까요?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게 제가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에 대표와 청와대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걸 아주 저희들이 피부로 느꼈어요. 당정 관계가 지금 국힘당 관계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대표와의 관계 때문에 청와대가 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서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 당시에 그 비서실장이 장미꽃을 들고 대표를 방문하고 뭐 좀 쇼를 했죠. 이게 저 사기는 제가 샀는데 마음은 대통령님 마음을 담은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대통령님이 있잖아요. 인쇄 타시는 이 한 송이밖에 안 주셔요. 쇼를 해야 될 만큼 당정 관계가 굉장히 가깝고도 먼 관계였던 게 제가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이제 추미애 대표가 물러나게 되면 아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그랬는데 그 후에 장관이 됐죠. 여러 가지 루머가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설득력이나 아니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네.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은데요. 하여튼 그 당시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필요했습니다.